여러분, 드디어 뱅쇼가 완성이 됐네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맛있어요. 이거 제가, 어저께도 시타라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 그 뱅쇼를 좀잘 만드셔서 또 가서 한번 맛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뱅쇼 이거는 2월 제가 19일 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월 19일. 오늘이 2월 29일인가요, 여러분? 29일인지 28일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9일에서 한 10일 정도 된 거죠, 여러분? 그거를 지금 제가 베란다에다가 놨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상한 게 없어요. 9일, 10일을 돼도 상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온도는 제가 급하게 오늘 이거를 끓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계속 영하의 날씨였다가 이제 뭐냐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거의 다 영상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온도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맛의 변질이 올수 있어서 제가 급히 오늘 끓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다가 겨울이면 그냥 밖에다 내놔도 여러분 영하권이면 그냥 베란다에다 놓으셔도 맛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게 아마 설탕도 들어갔지만 여기에 소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5리터 통에다가 제가 소주를 한 2컵 정도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와인 한 병당 양에 사과 한 개, 배한 개, 레몬 한 개, 퀴한 개, 한라봉 한 개, 그리고 시나몬 스틱 4개, 정향 5개, 그다음에 팔각 한 개, 한 개에서 2개 정도, 그리고 꿀 2개 넣고요. 그리고 5리터 그병 기준에 제가 그 원당은 그 계량컵을 1컵 정도를 넣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설탕 양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계피를 한 6개 정도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보이시죠? 계피. 이거를 다시 끓였어요. 4리터 물에 얘를 몇 시간을 끓였더라? 1시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네. 봐야 된다. 1시간 한 30분 정도 끓였어요, 얘를. 근데 이제 처음에 얘를 끓일 때는 센 불에서 20분에 30분 끓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불에서, 1시간 30분 끓이고, 그 다음에 약한 불로 끓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물량이 어떻게 하냐면 4리터를 잡으면, 1리터 한6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모든 약초라 이런 것들은 원래 4리터면 2리터 정도 줄게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줄은 거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왜 끓여놨냐면, 여기에 계피 양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아니나 다를까요?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저는 계피 향이 좋아서 여기다가 600ml를 넣습니다. 600ml를 넣고, 근데 물을 600ml를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600ml를 넣을 때, 뭐냐면은 다 끓고 뭐냐면은 어느 정도였냐면 한 2시간을 끓였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약불로 30분을 끓일 때 얘를 600ml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600ml를 넣어서 30분을 끓이고 또센 불을 땡겨서 딱 10분까지 이렇게 10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 시간이 이게 1시간, 2시간, 2시간 30분에다가 10분 더하니까 2시간 40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원래는 한 25분 끓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제 맛간장을 끓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일을 이렇게 4등분했죠, 여러분. 그랬더니 제가 해보니까 2시간에서 2시간 반 안쪽으로 하면 이 뱅쇼 자체도 과일 때문에 그렇게 탁해지지 않는 거를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2시간 넘게 끓여보자 했는데 맛이 맛있어요.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 병이 파는 거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해봤는데 이거를 여러분 짜지 말고, 짜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여러분 좀 짜지 말고 짜면은 그 뭐냐면은 적이 돼 버려. 너 옆으로 가. 안 뜨거워서 내가 그냥 이렇게 놨는데 짜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걸 하나 준비를 해요. 그 대신에 이거 그 뱅쇼가 좀 식어야죠. 식어서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소쿠리를 하나 놓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건져. 얘를 그래서 건져서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면 빠지면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짜지 말고요, 여러분.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국물은 다시 이채한번더 걸러서 뱅쇼를 병입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를 짜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놔요. 하루 동안. 하루 동안. 그러면 지가 알아서 국물이 빠져.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나중에 다 되면 이렇게 한번 꾹 누르면 돼. 나중에 끝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좀 뭉그러졌네. 한 2시간 정도만 해야겠구나. 뭉그러진 게 나오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좀 탁해지는데. 요게 좀덜 끓어서 그냥 내가 괜찮겠지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좀 체에 걸려야 되는데. 그망 같은 데다가. 근데 이거 여러분 별로 안 나와요. 양이 별로 안 나와. 이렇게 해서 이 밑에 국물은 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알려드릴게. 이렇게 해서 걸르셔. 이렇게. 키위가 있어서 뭉그러졌나 보다. 키위가 있어. 키위는 좀 뭉그러지네. 이렇게 걸러요.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몇병 나오지도 않겠어. 어느 정도 조금, 요즘은 그냥 베란다에다가 잠깐 놔두니까 여러분,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잠깐 여기다 이렇게 놔. 그다음에 이 국물을 여기다 이렇게 따라. 이렇게 딸고, 그다음에 얘를 지금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얘를. 놔두고, 이제 어느 정도 얘가 다 건져졌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얘는 계속 그 국물을 국물 자체를 여러분 뭐냐면은 저기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거를 다시 이렇게 체망에 걸러서 이렇게 병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맛간장도 해보니까 하루 정도로 놔두니까 그래도 계속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되면 요렇게 한 번씩 누르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얘는 그래요, 이제. 여기 좀 닦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자, 이거 뱅쇼를 여러분 봐봐. 얘를 지금 걸렀는데 그 키위가 여러분 봐봐. 키위가, 여러분 키위가 이렇게 뭉그러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물기가 얼려붙어서 이게 키위가 뭉그러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잠깐만요. 얘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이시지? 이렇게 해야지. 자, 이걸 뭐냐면 이 아까 그 걸른 거에 보시면 키위가 뭉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만약에 급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왜 천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뭐 이렇게 뭐 광목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없어. 그러면은 우리 아이디어야. 이렇게 지금 이거 뭐라 하죠? 이거 거름망을 여러분 두 개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두 개로. 그죠? 이렇게 찌꺼기가 나오네. 그래도 또한번 모르니까 한번더 해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뭐 별거 있어. 아주 깨끗하네. 그래서 얘를 두 번씩을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놓고 한 번은 저렇게 저렇게다가 뭐더라 여러분? 채반에다가 걸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망을 해놓고서는 두 개를 해놓고서는 이렇게 걸르는 거야. 그러면 광목이나 이런 게 혹시라도 없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 할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꾸 이게 머리를 써야 돼. 이걸로 하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이걸로 하자고요. 이렇게 하면 빨리죠. 얼마 안 나오네요,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나오네. 맛은 맛있더라고. 근데 양이 안 돼, 얼마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죠,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이 그릇이 좀 짧은 저게 작은 관계로 우리가 병잎을 하고도 하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고 여기가 좀 떨어졌으니까. 근데 맛은 너무 맛있어요. 이거를 숙성을 여러분 만약에 또 이거를 냉장고에다가 제가 김치 냉장고에다 숙성을 해봤거든요. 어머 세상에 더 맛있는 거야. 이걸 이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 얘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 있잖아요. 숙성을 해보세요. 며칠, 일주일 정도 숙성을 하면 더 맛있어. 병은 다 이거 소독했어요. 사서 고생을이야. 그냥 먹으면 될 걸. 뭐 여러분 이거 다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매장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한 잔씩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양이 안 돼. 맛간장도 마찬가지고 뭐 양이 안 돼서 양이 뭐 되면 뭐다 드리고 싶죠. 얼마 양이 안 돼요. 이렇게 찍어보시면 희한하더라고요. 이 김치 냉장고에다가 얘를 이렇게 갖고 숙성을 시켜버리니까 너무 웃긴 거는 여러분 맛이 너무 순해졌어요. 순하더라고요. 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어머 야야야야 여러분들하고 말하다가 또 맛도 순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순해지더라고. 신기하대. 그게, 나도 좀 놀랬어요. 왜냐면 저는 뱅쇼를 처음 만들어 보는데, 우리가 좀, 이게 음식 만드는 사람들은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본 건데, 아이고, 잘 만들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시피 준대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명절 때라든지 뭐 우리가 만약 집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할때 과일 같은 걸 여러분 많이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계피 냄새가 얼마나 좋은가 몰라? 계피 냄새 너무 좋아.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거 아이디어죠? 내가 이거 채망을 여러분 이렇게 두 개로 하라고. 한 번에 할 거, 아니, 두번할거한 번에 다 돼버리잖아. 2차로 걸르는 거야. 이렇게. 뭐 우리 뭐 주부든 주부님들은 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기죠 뭐.
이게 아무래도 키위 같은 것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보니까 이렇게 얼마 안 나와요, 여러분. 몇병안 나오네. 해서 넣고 여기는 좀 닦아주고. 아, 근데 계피 냄새가 그리고 정향 막 이런 냄새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를 만약에 드셨을 때 어머 좀 진하다 이렇게 될수 있어요. 어머 뭐좀뭐술 냄새도 나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진짜 숙성을 그 시키니까 그술 냄새도 안 나더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완전 아이디어다. 그죠? 거름망을 그거 이렇게 두개 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하면은 찌꺼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거품이 일어나 갖고 얘가 맛있어. 여러분들이 설탕 양과 꿀 양은 조절하세요. 근데 제가 뱅쇼를 잘은 모르지만 먹어본 결과 여러분 꿀이 좀 들어가야 돼요. 왜냐? 설탕도 들어가야 되지만 계피는 원래 여러분 꿀하고 잘 맞거든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넣으라는 거예요. 꿀을. 그거는 단 것은 여러분들이 조절하세요. 저는 와인 한 병에 저기가 좋더라고. 꿀이 여러분 그렇게 한두개 정도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거품이 일어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거품이 가라앉으면 다시 해야 돼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거 한 잔씩 드릴게요. 그냥 제가 먹어봤는데 차게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뜨겁게 먹어도 괜찮고, 이거를 좀 차게 먹어도 괜찮더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젖골목도 들어가고 산수유, 그 다음에 뭐 약재들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몸이 좋아요, 몸에. 그래서 좀 술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요거를 좀 대접할게요. 그렇게 하고, 왜냐면 뭐 이렇게 나눠 먹을 양이 안 돼? 몇개 나오지도 않았고. 자, 이렇게 이제 담아놨고, 잠깐만 이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뭐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닦을게요.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 자, 여러분 봐봐요. 맛간장도 딱 하루 빼니까 국물도 안 나고 이렇게 물로도 안 나오더라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요거는 이제 걸러서 쓰시면 되고, 여러분 뭐냐면은 이게 하루 정도는 얘가 국물이 빠져.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놓으셨다가 얘를 버리시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 참 오랜 열흘에 걸쳐서 뱅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좀 그래요. 뭘 하면 좀 완벽해야 돼. 맛없으면 안 만들어. 맛있어야지. 막, 그리고 음식 해놓고서는 맛없으면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막 그래. 근데, 제가 조금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 뱅쇼 만들 때, 약초들을 조금 넣고 만들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뱅쇼가 되고, 여러분, 그리고 집에 있는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담아주신 포도주 있잖아요. 버리지 마세요. 지금 제가 그 포도주를 사용한 거예요. 엄마가 담아주신 걸.
엄마가 담아주신 포도주를 제가 사용한 거예요. 그거하고, 일반 뭐죠? 시판되는 와인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제 생각인데요. 와인은 보존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만드는 포도주는 보존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포도가 나올 때, 여러분, 와인을 만들어서 그 와인을 술로 마시면 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렇게 여러분, 뭐냐면, 뱅쇼로 끓여서 드시는데, 어찌 보면, 와인을 사서 하시는 것보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포도주 만드는 거 쉽더라고요. 지금 이거, 여러분, 발효 잘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하루에 두 번씩 흔들어주고 있어요. 와인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과일, 종합 과일, 저기 뭐더라? 와인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곰팡이도 안 생기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뱅쇼를, 아, 진짜 막, 계피 냄새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뱅쇼를 이렇게 만드실 때 집에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렇게 뱅쇼를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젖골목 넣어봤고 뼈에 좋은 거 구기자 산수유를 넣어봤잖아요. 맛이 괜찮아요. 절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 몇병 되진 않지만 우리 이제 매장에 좀 오시는 분들 뭐좀 이게 드실 수 있는 분들한테 조금 대접을 할 테니까 오시면 좀한잔 드릴 테니까 드셔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참 그거 말안 해드렸죠, 제가. 이거. 시간. 이거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얘를 끓이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총 시간은 2시간 40분이 걸렸어요. 아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끓이는 시간은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2시간 40분이 걸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양이 좀 있잖아요. 얘가 5리터였으니까 5리터 내용물이 5리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1리터, 2리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10분에서 20분을 세게 끓여야죠. 그죠? 하지만 얘는 5리터예요. 5리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분을 센 불에서 끓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여러분 30분을 세게 끓이십시오. 그리고 뭐냐면은 30분 세게 끓이시고 1시간 30분을 그러면 여러분 2시간이 되죠. 그러면 뭐냐면 1시간 반을 중불에서 끓이십시오. 그 다음에 약불에서 30분을 끓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 10분은 강한 불로 확 끓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뭐 미약하나마 제가 이제 뱅쇼를 끓여서 저번에 딸아이 주려고 제가 뱅쇼를 끓여서 조금 끓여서 냉장고에다 김치 냉장고에다 끓여서 넣었었는데 그때는 꿀을 조금 더 넣었었고 이렇게 숙성되는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좀 세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지금 제가 베란다에서 숙성을 한 열흘 정도 시키고 나서 이거를 끓이니까 아주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잔 드시면, 뭐몇분안될것 같은데요? 10분도 안될것 같으네. 뭐 10분이나 드릴 수 있을까 몰라. 5분뿐이 못 드릴 것 같은데. 나는 집에서 좀 먹고, 뭐 가게에 두 병 가져가면 몇 분, 5분이나 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그 정도는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가 여러분 제 생각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시간은, 2시간 40분, 그죠? 30분은 센 불, 1시간 반은 중간 불, 그 다음에 약불에서 30분, 그 다음에 여러분, 약불에서 30분, 그 다음에 센 불에서 10분, 그렇게 해서 총 2시간 40분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25분을 하려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맛간장을 만들어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끓인 거니까,
사실은 백쇼는 여러분 25분 이상만 끓이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진하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끓였으니까, 혹시라도 집안에, 안 먹는 포도주가 있으시면,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과일하고 있으시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 이거를 내가 몸에 이롭게, 좀 약초들을 넣어서 드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할때또 다른 약초들, 해서 하는 방법을 또 제가 또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포도주를 직접 제가 만들어서. 여름에. 제가 그래서 뭐 엑기스 같은 거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안 만드는데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제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포도 식초. 맛있어요, 여러분. 원당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파 엑기스. 그다음에 뭐냐면 가지하고요. 사과를 넣고 아니면 여러분 저기 뭐더라? 참외 같은 걸 넣고 엑기스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여기 더 채울 거예요. 이제 거품이 가라앉았네요. 와인은 원래 와인 자체는 완전히 그 다 채워야 돼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와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뱅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냉장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그 정도의 과정은 안 거쳐도 되고요, 여러분. 뭐 이거는 다 채우든 안 채우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도 이제 채우는 것이 이쁘니까 또 이렇게 채워서 또 저쪽에 남은 것도 또 채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보고 근데 제가 그 자신 있는 거는 뭐 여러분 뭐냐면 맛 없으면 이렇게 소개도 안 시켜. 그러니까 오늘로써 다 총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 총정리한 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쇼트 동영상에 말고, 여러분 보면은, 저희 저기 동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댓글 다는 날 있어요. 거기다가 고정으로 해서 제가 완전히 그거를 적어 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뱅쇼를 정말 맛있게 만들고 싶으시면,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여러분, 과일 향과, 계피향이 참 마음을 막 설레게 하네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편안한 거를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뱅쇼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랜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음식은 끝났어요. 왜냐면 오늘 약속이 있었어요.